칠레산 샤인 머스켓과 썸머 블랙 등 유럽종 포도 품종을 도입한 시설 재배 농가의 소득이 도입 전보다 16.9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북농업기술원이 지난 1년간 상주와 김천 등 17개 시군 시설 포도농가 300곳의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판매 가격은 10% 상승했지만은 경영비는 7% 정도만 늘어 총 소득은 16.9% 증가했습니다. 품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.6점으로 평균 값보다는 높았습니다. 하지만 병해와 비용 면에서는 만족도가 낮아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